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텐트의 결로를 없애기 위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말라. 추운 겨울, 불청객인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. 팁 1. 머드스커트는 탈부착용으로 장착. 텐트 하부에 냉기를 막기 위한 머드스커트. 냉기는 막아주지만 텐트 실내외의 온도차는 크게 벌려 결로 현상을 악화시킨다. 고정용보다 탈부착용을 선택하면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. 팁 2. 그라운드 시트는 텐트 면적보다 5cm 작게 깔기. 텐트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 지면의 냉기와 수분을 차단한다. 외부에 쌓인 눈이 내부에 들어오는 것도 방지한다. 팁 3. 낮은 온도로 오래 난방하고 보조기구로 서큘레이터를 사용. 높은 온도로 짧게 난방하기보다 낮은 온도로 오래 난방한다. 이때 서큘레이터나 미니 선풍기를 사용하여 텐트 상하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면 난방 효과도 결로 예방도 업! 팁 4. 텐트 지붕과 5에서 10cm 간격을 두어 루프 플라이를 설치하라. 외부의 냉기가 텐트 지붕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보온 효과를 높이고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천장 결로를 막을 수 있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